어디 가세요? 혹시 화장실 가십니까? 지훈이는 등교를 엄마가 체험학습으로 돌려버려서 너희 집에서 엄마 체험학습을 시켜줄 거거든? 오, 이거 사운드 맛이다, 신고. 약간 갸우이. 지훈아, 응? 왜 갑자기 유관순 열사님이 어떻게 알고 네가 엄마가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아빠한테 나를 지킨 사람 있냐고 물었거든? 많다고. 나를 지키신 거는? 남자로만 한 거야. 그래서 여자는 없냐고. 유관순 누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관심 있어. 유관순 열사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나라가 독립된 나라로 만들어지게끔 엄청 우리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주신 분이야. 그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우린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 거야. 일본 사람들 말만 들으면서 걔네가 하라는 대로 더 하면서 살았어야 될 거야. 지훈이가 지금 엄마 밑에서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너도 언젠가 승차를 되면 독립을 하겠지. 그렇지. 쉽게 말하면 넌 지금 엄마 아빠 밑에서 살고 있잖아. 네가 이제 크면 엄마 아빠 도움은 필요 없어요. 난 이제 혼자 살겠습니다 하고 딱 독립 선언을 하는 거야. 그때 엄마 아빠가 너를 독립 안 시켜주고 잡고 있으려고 하면은 너도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야, 좋은 거 가르친다. 근데 그거랑은 틀린 거야, 지원아. 그거랑은 너무 다른 건데. 엄마 아빠는 지원이를 독립할 때까지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고, 그때는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했던 거야. 대한민국을 없애고 여기도 일본으로 만들려고 했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도 일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일본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한테 했던 짓을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아. 열사님은 천안에서 태어나셨어. 그래서 우리는 천안에 유관순 언니가 정말로 살았었던 집을 가볼 거야 오늘. 엄마도 서대문 형무소 가봤는데 유관순 열사님 집은 안 가봤거든?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정말로 거기 언니가 살았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 실화. 이거 실화냐 이러지. 정말 우리 실화. 엄마 실화거든? 여기다. 여기가 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누구? 유관순. 유관순 열사님. 네가 여기 목만 대. 어떤 표정이야 돼? 대한독립 만세. 그런 느낌일 것 같아. 비장하게 이 나라를 내가 구해낸다 이 느낌으로 나와. 여기가 다 생긴 거야. 여기 이제 읽어봐.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정. 1902년도 12월달에 태어난 곳이래. 집이 있었는데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불질러서 불 태워버렸어. 지훈아, 여기 열사님 어머님 계신다. 신기하다. 여긴 어디야? 가보자. 좋아? 집이 마음에 들어? 근데 여기가 유관순 열사님이 정말 살면서 이렇게 길이야. 아고 엄마도. 비눗물로 기도했네, 비눗물로 기도했네, 비눗물로 기도했네. 산천이 떠나고 바다가 끓는다. 너 언제 외웠어? 엄마, 너가 너무 기특했다, 솔직히. 유관순 열사님처럼 이렇게 우리 역사 속의 위인을 지훈이가 이렇게 관심있어 하는 것도 쉬운데? 가사 쉬워도 일단 올라가면 기념감 있고 동상도 있다. 여기 되게 좋지 않아? 동상이다. 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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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만세.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두 번만 하면 돼, 인사. 너 너무 귀여워하실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감사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너도 엄마 아빠를 떠나서 독립할 거냐? 그만. 그건 아니야? 아이고, 근데 그 언니가 말이야 17살밖에 안 됐었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대단한 행동을 감히. 너 상상이 돼? 너 진짜 누가 이렇게 딱 총 딱 앞에 들고 너 일본이 최고라고 말해. 대한독립 만세 할 수 있다고? 야, 도망쳐! 유관순 이 애도는 유관순 열사님 사촌 언니래. 사촌 언니래? 응. 어떻게 알았어? 책에서.
세계도 봤어? 그거 기억하는 거야? 엄마 몰랐어. 아 무서워. 무섭지? 다 대한통일 만세 하고 외치지? 다 옛날에 이랬던 거야 지금. 이거 이게 감옥이야. 이렇게 딱 사람 하나 올라. 너 여기 들어가 봐.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둬놔. 열어줘. 우리 운동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넌 바로 안 할 거야. 그거 니가 어떻게 했어요? 말 들어 안 들어? 엄마 봐. 이럴 때 체험관이야. 이렇게 너는 체험만 해도 무서운 거를 정말 밖에 일본 분들 저렇게 좋아. 여기 유가지 맞냐? 저 피 보여있니? 저 보문 받고 이분들이 이것들이. 그래서 다음엔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를 데리고 갈 건데 거기는 너 아까 울었지? 그거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 거긴 진짜 리얼이거든. 그럼 크면 가려고. 유관순이한테 또 보고 싶은데. 토론토 가자 내일. 내일 가. 오늘 당장 아직 무서워서 안 무서워. 내일 그리고 내일 거기는 그렇게 체험 안 하면 돼. 그럼 여기 빵 살짝 먹어야지. 먹기는 하자. 가자.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가면 거기 안 있는 거였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저기 있다 편의점. 일로 와. 갑시다. 안녕하세요. 시원이 오늘 어땠어? 얘기해봐. 열사님 만나고 난 소감. 여기 처음에 온 소감. 엄청 재밌었는데. 재밌었어? 근데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어. 그다음에 엄마가 서대문 형무소 데려갈까? 그건 무섭단 말이야. 아니 안 무서워. 엄마랑 같이 가면 아까처럼 엄마가 그러고 너 체험만 안 하게. 체험도 하고 싶은데. 잠깐 엄마랑 같이 들어왔잖아. 아니 근데 무서워. 그래서 좀 궁금한 건 풀려졌어? 아직도 어때?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어? 실망했어. 왜? 아니 요방은 무서워서 실망한 건 아니고 박물관에 실망했어? 너무 쬐끄면서? 그래도 내용이 다 잘 생각했어. 더 보고 싶었구나. 반대 또 가자. 그냥 가. 좋다. 자 이제 밥 먹자 집에 가서. 나 유관순 뮤직비디오 봐야 돼? 알았어. 다 어제인가? 어쨌든 엄청 많이 봤어.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님 밥 사야 되겠어. 진짜.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의 복 입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어. 대안이